여름에 먹어야 되는 거네요, 여러분. 이렇게 알갱이가 큼직큼직하게 여름에 어울리는 구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에이스빈입니다. 달콤한 포도 다 좋아하시죠? 샤인머스켓, 청포도 모두가 너무 좋아할 텐데 과일로서는 샤인머스켓과 청포도가 품종이 다르지만 음료의 베이스로는 별 다르지 않기 때문에 이제 저는 청포도 베이스를 써줄 거고 이름은 제가 샤인머스켓으로 지어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랑의 청포도 베이스를 오늘 메인 베이스로 써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서울 팩토리의 화이트 뱅쇼 베이스 같이 써주고 그 다음에 룩 아워 티에 캐모마일 티백도 써주고 그 다음에 건조된 사과도 제가 써줄 거고요. 음료 맛을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레시피에서 엘더 플라워 시럽 활용법 알려드렸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엘더 플라워 시럽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에이드와 시원한 티 이렇게 두 종류를 만들 거고요. 어떻게 만드는지 끝까지 한번 잘 봐주세요. 중간중간 중요한 설명도 있습니다. 일단 아이스티를 먼저 만들 건데 베이스는 그랑의 청포도 베이스가 들어갔는데 제가 룩 아워티에 캐모마일을 같이 만들어 줄 거예요. 넣어서 그래서 캐모마일과 이 샤인머스켓의 맛이 되게 잘 어울리거든요. 근데 티백을 미리 이 음료를 준비할 때는 제일 먼저 우려 주셔야 되고 티백 하나를 넣어 주시고 물을 180g 부어주시고 이렇게 냉침이 될 동안 기다려주셔야 되는데 저는 이제 이렇게 보여드리고 네, 저는 미리 냉침을 해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 티백은 한 5분 정도 냉침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음료 나가는 양을 봐서 미리 이렇게 냉침물을 만들어서 냉장 보관해주시면 좋겠죠? 그러면 이렇게 냉침이 된 카모마일 티백에 엘더플라워 시럽을 15g을 넣어서 풀어주세요. 잘 한번 저어주시면 티베이스는 완성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써줄 그랑의 청포도 베이스인데 이게 입구가 보면은 되게 깔끔하게 쓸 수 있게 이렇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편해요, 쓰기가. 그리고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알갱이가 큼직큼직하게 들어있어가지고 네, 이렇게 큼직큼직하게 들어있습니다. 보이세요? 이렇게 들어있어서 상당히 먹을 때 식감도 뭔가 좀 쫀득쫀득하고 맛있더라고요. 컵은 14온즈 기준이고요. 여기에 얼음을 반 정도 먼저 채워주세요. 이렇게 반 정도 채워준 다음에 여기 애플민트 잎을 먼저 한 두 개 정도 넣어줄 건데 저 이렇게 큰 애플민트 잎이 있더라고요. 너무 커가지고 제가 놀랐는데 엄청 커서 이거를 양쪽에 뭐 이렇게 두 개를 넣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베이스를 부어줄 건데 베이스는 50g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 다음에 얼음을 다시 위에 채워주신 다음에 이제 카모마일 티를 부어주시고 여기 위에 이제 애플민트로 마무리를 해주겠습니다. 너무 청량해 보이는 티 음료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너무 뚝딱이죠? 진짜 쉬운데 진짜 맛있거든요? 우리가 흔히 뱅쇼는 겨울에 많이 먹잖아요. 근데 여름에 어울리는 뱅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데 탄산에 들어가서 샹그리아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샤인머스켓 샹그리아를 만들 건데 먼저 컵에다가 이렇게 채워주시고 이 화이트 뱅쇼 베이스를 써줄 건데 향이 진짜 이거에다가 탄산만 타도 맛있을 정도로 냄새가 너무 좋거든요. 이렇게 화이트 뱅쇼 베이스를 20g 부어주세요. 라임을 방면에 이 청포도 베이스를 30g 넣어주겠습니다. 탄산수를 제가 보니까 이 화이트 뱅쇼 안에 사과의 맛이 가미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위에 가니쉬를 이렇게 건사과로
해주려고. 네, 너무 간단하죠, 여러분? 이렇게 두 가지 음료 뚝딱 만들어졌어요. 네, 이렇게 해서 음료 진짜 간단하게 두 가지 만들어봤고요. 비주얼도 너무 여름과 잘 어울리죠. 그래서 일단은 제가 맛을 볼 텐데, 먼저 카모마일 티가 들어간 아이스티 먼저 먹어볼게요. 너무 맛있고 새콤달콤하고 카모마일의 향과 샤인머스켓이 이렇게까지 잘 어울리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드셔보시면은 아, 카모마일 티는 샤인머스켓과 함께 먹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실 정도로 맛있어요. 엘더플라워 시럽을 넣어줘서 밍밍하지 않고 맛의 그라데이션,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맛의 그라데이션이 상당히 잘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제 샹그리아 아이들을 먹어볼 텐데 견사과 쫀득하고 맛있어요. 일단 저희 이거는 샤인머스켓에서 중간에 넣어줬잖아요. 뱅쇼가 샹그리아죠. 샹그리아가 여름에 먹어야 되는 거네요, 여러분. 이렇게 먹으니까 너무너무 맛있습니다. 음료가 이렇게 달콤하고 향긋할 수 있을까요? 너무너무 맛있고 두 개가 같은 베이스를 썼지만 제가 항상 비슷한 맛이 나긴 안 하잖아요. 비슷한 맛이 안 나고 전혀 다른 음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계시는 샤인머스켓 베이스가 있으면 그거를 사용해 주셔도 되고, 저는 이제 이 과육이랑 맛 때문에 제가 추천을 드리는 건데,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거 충분히 활용하셔서 하셔도 되니까, 이렇게 간단한 거 여름에 메뉴 추가하시면은, 여름뿐만 아니라 이거는 사계절 내내도 판매를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어떻게 도움되는 레시피 제가 알려드렸을까요? 네, 그러면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마무리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안녕.